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내가 노래를 못했군요.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시네요. 네? 조용한 곡 뭐 몇 곡 더 불러드릴까요? 비와 외로움. 아 이거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니까 알았어요. 비와 외로움은 그 마이크 대를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기타 연결하고 기타 스위치 올려주시면 돼요. 네, 기타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네, 올렸어요. 네, 네 오케이 불 들어왔어요. 자, 갑시다. 이제 이런 노래보다는 조금 빠른 노래로 한번 가볼까요? 아 예. 네. 아 디스코를 한번 틀어달라고요? 예, 지금 분위기가 예 신청곡 뭐예요? 아 빨리 오라고요? 네, 아 신청곡 네, 네. 아 거꾸로 가는 자동차 에너지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아침에 오셨다가 이제 우리 에너지님께서 이제 현장으로 이제 가져가지고 우리 아 콜라병을 따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일명 콜라병 준비.
고맙습니다. 네, 콜라병을 따고 이제 거꾸로 가는 자동차. 우리 에너지님께서, 우리 아까 전에 에너지님이 또 바쁘시는데 또 오셔가지고 또 응원해 주셨다가 또 전 오후에는 매장을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총 대장이라서. 예? 캔디님, 저랑 지금 몇 번 일했어요? 거꾸로 가는 자동차, 그 일명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그 지정곡이 있어요. 라이브 조용한 곡이 있어요. 네. 자,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는 자동차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떠들겠습니다. 이제 아니 아까 왜 제가 조용한 곡을 했냐면은 아까 전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 좀 조용하게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떠들겠습니다. 좀 예. 떠들어 말라고. 예? 좀 떠들어 말라고. 여보세요. 네. 빠말하지 마세요. 저 마이크 잡으면 대빵이에요. 네. 그리고요. 그 아까 전에요. 누가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하고 그러셨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떠들 거예요. 네. 네? 사나이 눈물 디스크로? 네. 오케이. 신나게. 네, 신나게 하러 갑시다. 알았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신나게 가자는 사람은 저 뒤에 분이 계시는데, 뭐 옆에 분이 뭐 신나게 가자고 그러고. 매니저세요? 아니세요? 네?
매니저 아닌가? 근데 그 사장님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하겠는데 자꾸 그 주머니에다가 이 엿다 뺐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 아우,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오네. 네. 여보세요? 저한테 주시면 돼요. 이걸 또 내 얼굴 개박그렇게 해서 또 저기다가. 아니, 거기다 이미 띵땅한 줄 알아요. 여기다 이렇게 주시는 거. 언니, 뒤를 돌아. 하나, 둘, 셋, 넷. 고마워요. 아우, 이쁘다. 아우. 그래도, 저 오빠가 능력이 좋네. 여자 둘씩이나 데리고 다니네. 그렇지. 오빠 능력이 좋네. 이 오빠가 이게 많아. 근데 여기서 말은 뺏기 안 쓴다. 아우, 짭조나다. 아우. 하면 또 나. 알았다. 가자! 그래. 가자! 춤추다 까자 먹었어? 뭐 혹시 듣고 싶어? 윤수일의 아파트. 아파트. 그 요새는 어쩌나 오빠 아파트라고 하면 촌사람이다 그래. 따라해봐. 아파트. 아파트. 좀 디스코라 신나게. 아 디스코 신나게. 저기 네 매니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았어. 아파트. 띵동 갑시다. 가자. 여보세요. 윤수일 아파트라요. 그건 김건모 거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열러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열러주세요. 네,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지. 오빠 대신 고마워. 네. 가자! 이제 5번! 지금 나를 바라보는 날 내 슬픈 시간 언제나 나를 아가씨
우리 마음에 시원하다고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KYC 언니는 뭐 노래 다 끝나자마자 나오는 지라 나올 때 미리 일찍 나오지 지라. 나 너를 위해서 내가 너 노래를 한 곡 할 테니까 좀 흔들어. 뭐 좋아하는 노래 있어? 있죠. 뭐요? 내게도 잠깐만 있어 보세요. 여기 무릎. 예? 아 천년지기? 아 춤을 추지요? 예. 그 남들은 그 춤출 때 이렇게 뭐 하나씩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안 배웠지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여기 맥도날드 오빠가 밥을 못 먹었대. 아니, 그런 거 한번 해봐. 알았다 해볼게.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려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나도 이제 능청이 돼서 나는 원래 이렇게 뺏는 걸 못 하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고 매니저 나오잖아. 빨리 나가 뭐해 지랄아 빨리 아픈 거 이거 매니저가 주잖아. 와 언니도 능력이 있다 야 매니저가 있네. 어머나 오빠 뭐 하나만 주실지라 두 개 주고 지랄이세요. 오빠 여보세요. 오늘 오빠 바람을 여보세요 나와보세요. 오빠 바람을 피라도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항상 피해만 다니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오빠 가슴 펴봐 내가 총알을 줄게. 자 아니 그렇게 가만히 있어 가자. 됐어 오빠는 이제 바람 피라 절대로 안 걸려 걱정하지마. 아 그래 아버지 좀 눈치껏 빨리 갔다 오라 했는데 빨리 갔다 온 거야. 알았지? 자, 여보세요. 돈을 흘리고 지랄이세요. 그 중거를 흘리고 지랄이고 여기다 요 서풍기 바람이면 그럼 깽가지로 그거 누르면 되잖아. 괜찮아. 달려. 알았어. 천년지기. 그 내 거 있는 거 있으면 너무 빨라요. 그거 조금 줄여주셔야 돼. 가자. 오버. 150.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가 너는 나의
해롭지 않아. 여러분은 정말 좋은 친구야. 좋다. 위로가 헤어진 친구가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봄이야. 저녁이 나의 것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차이 넌 이대로 건배를 하자. 네가 있어 외로워지 않아. 너 정말 좋은 친구야. 카메라 조심하세요. 카메라. 너 참 우리 우정의 차이. 카메라 조심. 높이 들어 고백을 하자. 외롭지 않아. 방금 이 카메라 너 정말 좋은 친구야. 너 정말 멋진 친구야. 자, 한 번 더 하자. 자, 오마이 루이스 서비스 가요.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지구구이 관심이 되십니다. 자, 다같이 신나게
잘 지시네요. 형 갈게요. 예, 형 갈게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그리고 고객님, 아우 내가 줄 거는 없고요. 아우 내가 뭐 오빠 오늘 여자 둘이 상대하려면 이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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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아 돈이 없어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아 돈 없어 내가 그냥 주는 거야. 괜찮아요. 오빠 복 많이 받으세요. 아예 안 줘도 된다니까. 아이씨 안 줘도 된다고. 아니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니까. 아니 안 줘도 돼. 아우 오빠 땡큐. 아이씨 안 줘도 되는데 하나 더 주면 돼. 돈 안 줘도 된다니까. 안 줘도 되는데. 아 괜찮아. 돼. 오빠 이거 놓고 오라버니 하나 해줘. 어? 오라버니? 아 근데 형 하나 좀 해줘라. 아 그게 아니고 돈은 얘가 줬는데 얘가 이게 해라 저게 해라 시키네. 어 쟤 웃기네. 네 알았어 오라버니. 알았다 오라버니 갈게요. 오라버니 어깨에 자빠지고 싶어요. 호.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묶어. 이거 한번 할까? 알았어 오라버니로 한번 갑시다. 그러면은 제가 할게요. 아 저는 이렇게 낮춰야겠네. 가자. 안녕하세요 금잔디 인사드릴게요. 금잔디가 목이 쉬었어요. 오늘 금잔디가 내탕을 뛰다 보니까 목이 갔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 금잔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캔디가 나올 시간이네. 자 금잔디 갑니다. 사랑하시나니 정말 괜히 멋있다니 그런 바람이 나는 가슴 오빠 또 앵콜이에요. 어, 뭐 해드릴까요?
몰라요. 내가 얼굴은 개박그릇인데 그래도 목소리는 괜찮은가 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직까지 사랑을 아무도 안 해봤어. 여자가 둘이나 있다는데 뭐 사랑을 보니까 지 거 내 거 아닌가 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알았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디 누가 싶다 뱉었나 이거네. 알았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준비됐어요? 남자키라서 한번 갑시다. 가자. 이제부터 빼가 빼가. 좋다 좋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팔구가 고창에 왔어요. 한번 들어갈게요. 나 이 노래 배운 게 다행이다. 야. 내가 어저께 그때 캔디풍바가 배우라던데 배웠잖아. 내가 뭐 누가 왔다고요? 팔구가 고창에 왔어요. 자 준비돼서 거 있어요. 갑시다. 그냥 남자키만 해주시면 돼요. 갑시다. 자 지수로 갑시다. 셨나요? 저 남쪽 산과 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사고도 키우며 가끔은 모양 속에 소풍도 갔어요.
머리가 기는 날 떠났어 하고 서울도 왔어요.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셨나봐요. 저 남자 사랑하는 꽃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꽃이 피는 날 꽃낙서하고 서울로 왔어요. 꽃이 피는 날 꽃낙서하고 꽃창에서 왔어요. 오케이인가요? 뭔데요? 주신 거예요? 괜찮았어요?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이제 그만해도 되나요? 고맙습니다. 아, 예. 아, 이제 뭐 이제 저 들어가도 되나요? 근데 캔디 본부님 준비하셨나요? 캔디 할 때만 챙겨주면 나 할 때는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좀 바지 좀 올려주고 내 허기도 좀 해줘. 아, 알았다. 이렇게 해줘. 아유 참. 근데 벌써 다 끝났는데 지금 해주면 뭐해? 알지? 캔디는 좋겠다. 매니저도 있고, 우리 뭐 의상 그걸 뭐라 그래야지? 아,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도 있고. 나도 빨리 코디네이터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 단풍님은 뭐하야? 사진 잡고. 내가 손댈 게 없다고? 손이 많이 가요. 내가 손이 많이 간대요. 우리 삐에로가 손이 많이 간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캔디 푸마님 제가 한 곡만 다 하고 우리 이제 캔디 외로워도 슬프도 나는 울지 않는다 하는 캔디 푸마님이 공연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뭐 내게도 사랑이라고 하등? 하등요? 아 하등을 그 디스코로 된 거로 한번 해볼까요? 그 디스코로 된 거 있어요? 저 나한테는 없어요. 아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하등을 우리 제 MR은 없고 우리 캔디 품바님 MR을 처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쓰는데 사용료를 드리겠습니다. 많아요. 사용료예요. 네, 그건 가져가세요. 네, 사용료. 뭐 모자리세요? 모자리세요? 예. 만원. 네, 만원. 네. 네, 시키. 한번 가봅시다. 가자! 차렷!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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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집 나가면 거지를 나온다! 아우, 씨.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야? 어? 뭐가? 기계가 다 돼 있어. 아 빠져있다 빠져있다. 여보세요. 그 빠져있잖아요. 그 왜 빼고 지랄이세요? 그 아까 뽑아놨잖아요 색으로.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어째서? 하나는 온 아니야. 하나는 그거 되는 고장 난 거 아니잖아. 근데 두 개 다 빼놨네. 우리 박고도장님께서 빼놨네. 그러면 그걸 꼽으세요 반대로. 빨리 소리 나는 소리 낮추고 소리 낮추고 소리 낮추고. 아우 그걸 왜? 여보세요. 에이. 아이쿠가 이쁘고 지랄이야. 아아아 올려요 올려. 아니 여기 있는 걸 왜 뺐어요? 그거 새 건데 괜찮은 건데 그걸 왜 빼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개는
괜찮은 거잖아. 그걸 왜 빼놨어? 그걸 빼놨으니까 두 개를 같이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가자! 좋다!